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책 쓰고 강의하는 울쌤이라고 합니다. 영어 강의도 하고요. 마케팅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영어 학원을 운영했었죠. 강남에서. 그런데 왜 그죠? 지금은 안 하세요?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코로나가 2월쯤에 왔잖아요, 20년 2월쯤에. 저희는 영어 회화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입과 입으로 이렇게 수강생들하고 바로 주고받는 이런 거였는데 정부에서 막 못하게 하고 수강생도 환불 사태 나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럼 영어 학원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온라인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기반 학원이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렇게 매출 타격이 있을 걸 예상을 하셨었나요? 코로나 같은 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영어 카페를 차리는 거였거든요. 카페를 막 인수하고 사업으로 확장하고 직원들 막 뽑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힘들 때는 진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손해를 보셨었어요? 많이 볼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 막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버텼죠. 제가 그전에도 학원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직원들하고 단합을 해서 깎여물고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보니까 네. 자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적자가 나고 한 달에 2, 3천만씩 손해봤을 때 네. 어땠어요? 그 심정이 당시에? 악몽 꾸고 그랬어요. 자다가 소리 지르고 아기가 와이프 또 배 안에 있었었어요. 멘탈이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서 모아놨던 돈도 많이 날렸나요? 아, 그죠. 몇 억 정도 모아놨었는데 영어 카페 차린다고 한 1억 날려먹고 결혼하면서 결혼비용, 세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되게 열심히 사셔서 네. 사업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안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뭐 코로나가 100%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제 실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하고 잘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회장님은 지금 제 채널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방한 곳까지 오픈하면서 나오시나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에서 인생을 한번 바꿔봤고요. 이렇게 책 쓰고 강의하는 인생으로서 한번 인생을 바꿔봤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살아가다가 쫄딱 한번 망해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피버팅 하는 이런 노하우 힘도 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하신 단계인가요? 회복이 많이 됐어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을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장인 때는? 중견기업의 해외영업 담당으로 있었어요. 주재원으로도 근무했었고 외국에 나가서 물건 파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죠. 그렇게 직장생활 한 9년 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생의 장그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장그레가 아닌데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너무 고민을 해서 제가 원형 탈모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두렵잖아요. 나가면 나름 안정적인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게 그럼 35인 건가요? 35 정도 됐죠. 나올 때가.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35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 고민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고민하는데만 몇 년은 보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빚을 물려받았거든요. 얼마를 물려받으셨나요? 한 5천만 원 가까이? 제 이름으로 된 카드 빚을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돈을 어머니한테 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작은 소주방을 차리셨다가 소주방도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된 카드 빚이 4천 몇백만 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돈을 꾸준히 이제 어머니를 드렸으니까 제 이름 앞으로 그래도 몇천만 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때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직장 상사한테도 엄청 찍히고 불알 친구였던 친구하고도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지고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다니고 정신적으로 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 하는 친구 같이 운동을 한 1년 정도 하고 헬스 한 1년? 1년 반 정도 하면서 확실히 사람이 몸이 조금 변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연봉이 4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옮긴다고 해서 5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 1년에 사실 1천만 원, 2천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빚을 갖고 나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빵원이잖아요. 빵원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결혼은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판을 다시 짜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독립을 해서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회사 안에 영어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1대1로 막 튜터링을 했죠. 코칭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론 놀이터에서 막 함께 연습하고 막 그랬었죠. 한 3-4개월 하고 아 이걸 가지고 외부에 가지고 나와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고 하나씩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강의를 해달래요. 청와대래요. 청와대에서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제 책을 청와대 경호실장님이 읽으시고 그때 이 친구를 불러서 강의를 듣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젊으니까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말고 해라. 특강 요청이 왔어요. 그 내용들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방법론과 코스대로 자기들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인데 네. 주로 출근은 몇 시 하세요? 출근을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일어나고 줌 강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 9시쯤 일어나서 커피를 사온 카페에 가서 책을 좀 보다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저녁부터 이제 일을 좀 하다가 대학원 수업 있는 날이면 대학원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강의를 찍고 있고요. 줌 강의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세네 번? 오프라인은 그 대신 장점이 교감 그런 게 그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사실 오프라인만이 줄 수 있는 그 인터랙션이 있죠. 교감하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강력한 것들은 있죠. 그립진 않으세요? 가끔씩 그립을 때도 있습니다. 답변 늦는 거 보니까 안 그리우신가 보네요. 온라인 강의를 올해 런칭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5,000명 가까이 수강생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 강의를 봐서 네. 입이 터질까요?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존의 온라인 강의는 지식 전달이거든요.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해놓고 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장롱면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가 장롱영어예요. 필기시험 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빨리 푸는 거. 제가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제 노하우를 갈아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강의죠. 어휘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시스템과 노하우를 드리는 강의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굳이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를 쓸 수 있으면 기회의 창이 하나 열린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영어만 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인디아나 존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여행을 많이 가고 싶었고 여행을 떠날 거야, 모험을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00만 원 정도 노가다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호주에 워킹할리데이를 갔거든요. 제가 수능 영어는 거의 만점을 받았었어요. 호주에 갔는데 영어를 못해서 엄청 고생했죠. 그게 한이 맺혀서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수많은 비법 책들, 영어 학원들, 스터디들, 캠프들 다 거쳐왔죠. 그 모든 시행착오를. 아, 굳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의로 만든 거죠. 강의로 해서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었나요? 첫 번째 수강생이 3명이었어요. 3명 막 물어보고 우리 격렬하게 훈련하는 거 있거든요. 아주머니 한 분은 집에 가셨어요. 울고 너무 힘들다고. 선생님 너무 무섭다고. 그 2명을 데리고 3-4개월 같이 공부하면서 성과를 내고 2명이 6명이 되고 또 10명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수강생이 한 300명까지 늘었었죠. 3명이면 네. 걱정되지 않았어요? 했는데 3명밖에 안 오면 아니요 목표가 크지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 제 목표가 졸업생을 10명을 배출하자가 제 목표였어요. 참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을 딱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다시 직장 생활하고 그럼 리스크는 제로다. 그냥 재밌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해 목표 10명이었잖아요. 몇 명을 졸업시켰었나요? 104기 105기까지 했었거든요. 2,000몇백 명을 졸업시켰죠. 한 해예요? 5년 동안 하면서 1년에 매출이 한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당시에 전성기였겠네요. 전성기였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가 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아예 네. 오프라인으로 더 학원을 키우실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할 계획은 있어요. 예전에 학원을 할 때는 학원은 그냥 저라는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거든요. 정체성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서 지식을 전달하고 챌린지 스타일로서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것들로 시드를 조금 더 모으고 구조를 잡아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펼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재도전하실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원 하나에 매달리진 않을 거고 한 번에 좀 여러 개 만드는 걸로. 애당초 작은 학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걸 좀 전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커피숍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를 생각하고 기획을 한 것과 내 개인 카페로 시작을 한 것과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전환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 개 학원을 차린 데잖아요. 그럼 네. 그럴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니까 저희 제자들과 차리는 거죠. 저희 제자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만든 교수법과 제가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함이 돈을 벌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영어 교육을 진짜 한번 혁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수강생들 보면은 의사, 변리사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대기업 직원도 되게 많거든요. 아, 학생들만 드는 게 아닌가 보네요. 직장인들 위주였죠.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 3일 4구 31세부터 49세까지 20대는 받지 않는. 아, 학원이요? 예전에 진행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그럼 이렇게까지 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혁신 그거 하나인가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영어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게 좀 아닌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문법이나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제가 하면 저렇게 안 할 건데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지금 이렇게 내 일상을 공개하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닌데 공개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네. 어떤 걸 촬영하려고 오신 거예요? 특강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 PPT 제가 가져온 걸 띄울 수 있죠? 띄우실 수 있죠. 네.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네네네. 프롬프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할 수 있고 전자칩판 써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프롬프터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강의 자료 같은 걸 띄우고 얘기하면은 좀 더 막힘없이 편집점을 더 잘 아시잖아요. 줄일 수 많이 있겠죠. 편집 그렇죠.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편집은 편집자 있어요. 결혼 전에 이렇게 날씬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하루 굶었는데도 이 살이 안 빠져서 배에 힘주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통해 더 넓은 가능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특강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닝으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비하하는 반 강의팔이 막 네. 그런 말도 많은데 네. 처음에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으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좋은 책과 강의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거든요. 어떠한 좋은 강의가 와도 마인드 자체가 바탕이 안 되고 하면 결과를 많이 낼 수 없어요. 어떤 강의가 보면은 결과 내는 사람들은 계속 결과를 내고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강의나 어떤 무형의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좀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서로.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노하우와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구매하는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니까 이 괴리가 살짝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들은 강의비면 1억 넘게 썼거든요, 여태까지. 물론 실망한 강의도 있고 그렇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하우를 배우고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 자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고가의 강의를 가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연들이 이어지고 살아가는 판 자체가 조금 많이 바꿀 수 있죠. 이 강의를 사서 나의 에너지와 열정도 더해지고 실천까지 더해져야지 결과가 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커피숍으로 가서 수강생분하고 1대1 미팅을 할 예정이에요. 네. 미팅은 대략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뭔가 좀 체크하거나 할 때는 뭐 더 할 때도 있고요. 영어로 살아가는 삶을 구현하는 거를 저랑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과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사이트 제가 링크를 드렸거든요. Fever라는 사이트를 그대로 한국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권에서 쓰이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뉴욕에 살러 가시거든요? 영어를 좀 해서 가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죠. 바이올린을 가르치세요. 뉴욕에 있는 사람들 바이올린을 영어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뭔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한국 사람을 한국어로 강의나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하던 것들이니까. 그거를 동일하게 녹음을 해서 영어로 싹 다 바꾸는 작업을 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바이올린을 아마 가르칠 수 있으면 영어로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꼭 해야 되는 활동 대부분 사람들한테 생계가 되겠죠. 그런 거랑 결부시키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경을 줘야 돼요. 역경을 이겨나가는 걸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까 5,000명의 수강생이랬는데 그걸 어디서 들었다? 확인이 가능하나요? 여기 있네요. 4,907명이네요. 4,907명이나 들었어요? 네. 지금 3등인 건가요? 1등, 2등, 3등? 그렇습니다. 5,000명이면은 수강생 수업을 들으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나요? 매출은 10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가 판매된 게.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이고요. 제가 10억을 다 가지는 건 아니에요. 30%? 그런데 쉬면 일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온라인 강의가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나를 복제하는가 추천드리는 도서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인터넷 강의나 타인의 노동력이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축적돼서 쌓이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학원 구조들은 학원 수강생들 수강을 하고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강을 되고 거기에 머무르는 구조가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잘 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러셀님이 하고 계시는 유튜브도 그럴 수 있겠죠. 이 구독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영상들. 저는 그걸 온라인 강의로 쌓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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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 갑니다. 대학원으로 다니세요? 네. 실례지만 어느 대학원 다니시나요? 고려대 교육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가방끈을 늘려보고자. 몇 학년이세요? 이번 학기에 입학을 해서 지금이 첫 학기입니다. 선생님은 재테크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도 없었죠. 1도 없었죠. 학원 운영하고 사업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것에 너무 바빠서. 근데 재테크에 관심을 조금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결국 돈은 버는 거하고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이 높아지면 세금 50% 떼잖아요. 이것들을
자산화시키지 않으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목적은 이걸 또 자산화를 시켜서 자산이 막 굴러가면서 막 커지면서 또 자산가가 되고 경제적 자유화 한 단계씩 올라가고 그런 건데,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버는 것도 열심히 하고 불리는 것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 폭등장을 겪고 나니까 너무 좀 무관심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네. 한참 잘 버실 때는 세금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냈죠. 진짜 최대 많이 내보신 게 얼마 정도까지 내보셨어요? 잘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억 몇천만 원 냈죠. 세금으로요? 네. 건보료도 많이 나와요. 건보료도 몇백만씩 나와요. 이게 돈을 많이 벌린다고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부담도 많이 느꼈어요. 반은 세금이죠 사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세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임대료 내고 직원도 월급 주고 4대 보험 넣어주고 뭐 대표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개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자산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세금 걱정을 하고 있으면 돈을 잘 보고 있는 거라고.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주변에도 세금 얘기하고 있으면 돈 좀 벌었다는 거예요. 본 관련된 것 중에 가장 기뻤고 기억에 남았던 게 있었나요? 어머니 유럽여행 보내드렸던 거 그때가 가장 기뻤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빚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그 사업에 기울어지면서 그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경제생활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챙겨서 하지 않고 일임을 하고 무지하고 순진했던 거죠. 계획성이 없었던 거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왜 근데 재테크는 진짜 이렇게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두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살려면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해서 사지,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안 샀거든요. 1, 2년 있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왜 사업하는 분들은 돈을 벌면 또 다시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걸까요? 에고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체는 사업체고 개인은 개인인데 초보 사업자들은 회사 자체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에고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덩치를 키우고 규모를 키우려고 많이들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다 엄청난 부담감과 막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고 있으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업가라고 보면 아 대표고 하면 되게 부럽다 하는데 막상 보면 그 삶이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도로만 보면 만족도도 지금이 훨씬 높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경영적인 것들을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일이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와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조직을 나와서 지금도 조직을 나오고 싶었는데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고민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뭐 조언이 있으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가지를 성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책 쓰기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어쨌든 첫 책을 탈고를 하고 첫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라면은 요새 많잖아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회가 엄청 많아요. 앞으로 그리고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러슬님처럼 유튜브에 도전을 해서 얼굴 없는 유튜브 이런 거 해도 되거든요. 기간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열심히 해볼 것 같아요. 해보면은 조직 생활이 더 잘 맞을 수 있거든요. 회사에 남아서 조직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꼭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요새 대기업들은 야근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제 때까지만 해도 야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 지금 라떼는 말이야 시전하는 건가요? 아 완전 꼰대네요. 제가 좀 꼰대 기질 있는 것 같습니다.